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란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. 한 가지 목소리 확실함 오직 그것 하나만큼은 결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내 발걸음에 나침반이 되어 나를 지켜주고 왔지. 한 가지 목표의 확실함 오직 그것 하나만큼은 결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내 발걸음에 나침반이 되어 네. 이번에 네. 그 청와대에서 정시를 좀 확대한다 네.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. 이 뉴스에 많이 나던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이랬었죠.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. 네. 근데 뭐 이게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. 제가 아주 쉽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. 네. 자, 지금 이렇게 요즘 이제 대한민국 입시 전형이 이제 적혀 있어요. 근데 지금 두 분께서는, 두 학생분께서는 지금 어떤 전형으로 오셨죠? 저희 정시 100%였죠. 네, 저도 수능 보고. 예, 수능. 맞습니다. 수능 시험 보고.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이 세 명의 아재들은 네. 네, 이제 수능으로, 정시로 이렇게 대학을 간 케이스인데요. 네. 자, 정시. 대학 가는 방법은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정시와 수시죠. 네. 그중에 정시는 말 그대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수능 중심입니다. 수능. 수능이 가장 핵심이 돼요. 네. 이거는 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. 시험 한 번으로 옛날에 합격, 불합격이 거의 결정이 됐죠. 네. 수시가 있는데요. 네. 이거는 이제 주로 내신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. 수능보다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능 치러지기 전에 전형이 이제 치러지게 되고요. 이 수시는 중요한 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내신인 위주라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. 네. 말 그대로 교과 성적, 내신 성적으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아, 네. 학생부 종합 전형. 네.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종합. 저게 어려워. 맞아요. 네. 내신뿐만 아니라, 이제 다양한 활동들. 말 그대로 다 본다는 소리입니다. 자, 그래서 요즘 많이, 이슈가 되고 있고, 또 요즘이 무슨 시대입니까?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? 무슨. 시대는 너무 많으니까. 정보화 시대 아닌가요? 아, 정보화 시대? 네. 네.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백세 시대. 네. 드라마에서도 나왔잖아요. 네. 요즘은 학종 시대입니다. 아, 학종 시대. 학종 시대. 네. 네. 학종이 뭐 학교종 이런 거 아니고요. 네. 자, 학종이 워낙 이슈잖아요. 네. 그래서 내신이 위주가 되는데 이 전형에 대해서 제가 좀 느낌이 빡 올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또 왜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되는지 네.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저 어려워. 자. 자,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. 네. 이게 뭐냐면 전국 대학 평균 15개 대학 입학 전형을 비교한 겁니다. 네네. 자, 보시면 전국 평균이 수능 비중은 20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정시 비중입니다. 80% 정도가 이제 수시예요. 그 중에서 학종이 이제 24%입니다. 전국으로 봤을 때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우리 소위 이제 명문대학교라고 하는 그 15개 대학을 보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중에 무려 47%. 와.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학종입니다. 와, 학종이 중요하네. 근데 좀 더 좁혀 들어가 볼게요. 소위 스카이. 네.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학종이 59%. 60%네요, 거의. 그러니까 지금 10명 학생 중에 6명이 지금 학종으로 이 스카이 대학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네. 자, 근데 제가, 더 좀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. 여기 한상원 학생 같은 경우는, 네. 지금 전공이. 네. 어느 전공이죠? 신문방송학과 나왔습니다. 신문방송. 네. 언론정보학과.